안녕하세요, 여러분. ABC 읽는 법부터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 배우는 영어입니다. 영어 기초 영문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란요,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너는, 그들은, 소년이, 누나가 이렇게 은느니 가로 끝나는 말을 주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쓰는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세 가지 주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이런 말은요, 영어로 I라고 합니다. I. 그리고 너는, 너가, 당신은 이 말은 YOU 해서 you라고 해요. you.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말은 WE 해서 we로 읽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무엇일까요? 동사는 뭐뭐하다,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가다, 먹는다, 필요하다, 마시다, 배우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문법 용어로요. 동사다 라고 말합니다. 가다라는 말은 G, O, go 라고 해요. 먹는다, E, A, T, eat. EA는 이중 모음으로요. E 발음이 나고요. T는 T 소리. eat.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말꼭 필요하겠죠. N, E, E, D. 여기서의 ee 함께 e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eed. 그런데요, 왜 영어에서는 자꾸만 주어 동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영어와 우리말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영어의 특징,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준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말해 볼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은 주어고요. 좋아한다 동사예요. 나는은 영어로 I 커피를 커피 좋아한다 like. 우리말 어순대로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I coffee like. 이렇게 하면은요. 영어는 안 되고요. 꼭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I 나는 좋아한다, like, 그리고 커피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I like coffee.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예요. 단어가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단어 love를 볼게요. 문장 맨 앞에 쓰면요. love는 사랑은 이라는 주어로 쓰여지죠. 주어 뒤에 쓰면은요, love는 사랑하다 라는 동사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쓰면은요, 사랑을 이런 뜻으로 쓰게 돼요.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 언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거한번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